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멜빈 맨오프 선수가 뼈가 노출이 되는 심각한 부상을 네. 입은 것으로 판정이 확인이 돼서 대체 선수 패자였던 라마잔오프 선수도 두부쪽의 타격에 의한 데미지로 레프리 스탑. 네. 바로 오늘 첫 경기였죠. 프린스 알리 선수에게 3라운드 TKO 승을 얻었던 유키 선수가 다니엘 기타 선수의 상대 선수로 변동이 됐습니다. 자, 준결승 4강 제1경기 다니엘 기타 선수 먼저 등장합니다. 자, 다니엘 기타 선수의 입장에서는 멜빈 맨오프라는 강타자와의 대결보다는 3라운드까지 치르고 TKO 승리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3라운드까지 치르던 와중에 있던 유키 선수가 훨씬 더 수월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오늘 다니엘 기타가 우승 후보로서 상당히 지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멜빈 맨오프 선수에게 많은 기대를 네. 많은 팬들이 또 하셔왔을 텐데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과거에 뭐 피터 하츠도 비슷한 부상을 뭐 이 프란시스코 필리오와 싸웠을 때 입은 적이 있는데요. 네. 자, 한 코너에는 일본의 유키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랜드 김 선수도 이런 리저버로서의 기회를 잡아서 준결승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유키 선수가 바로 그런 좀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예 우승을 해버렸던 더그바인 선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신은 3라운드까지 뛰고 나왔는데 거의 뛰고 나왔는데 상대인 다니엘 기타는 객관적 전력에서도 앞섰는데 거기에다가 1라운드만 뛰고 올라왔단 말이죠. 자, 195cm에 113kg대에 육박하는 다니엘 기타 선수입니다. 여기에 맞서는 1m87cm의 유키 선수. 오늘 어느 선수와 싸운다고 하더라도 다니엘 기타 선수 웬만해서는 신장에서는 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좋은 체격 조건도 갖추고 있고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 유키 선수 입장 체격차가 상당하죠. 자치 자, 4강 준결승 제1경기 시작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뒤지는 유키 선수입니다. 완전한 언더독인데요. 어떤 식으로 좀 이변을 일으키려 할지. 자, 로켓. 좋습니다. 여유가 있는 다니엘 기타. 자, 럭투. 기청합니다, 유키. 다시 한번 럭투에 걸리는데요. 자, 작은 펀치 못하는 하바리 기타 막아내고 있는 다니엘 기타.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다니엘 기타. 로켓. 들어갔죠. 로킹 하이킥! 네. 자, 이번에는 버튼. 버튼이었나요? 버튼이죠, 네. 화면 뒤쪽에서의 충돌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 기타 선수가 피부도 좀 튼튼한데요. 네. 자, 미르키에 좀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많이 미르키 왼손으로까지 미르키 연타! 자, 스탠딩 다운 나갑니다. 힘든데요. 복부 쪽에 충격을 상당히 크게 입고 있는 유키 선수인데요. 다니엘 기타 선수의 파워 상당한데요. 자, 이쪽 상단 차는데 그대로 휘청합니다. 자, 쉽지 않습니다. 유키 선수 근성으로 지금 경기를 합니다만. 자, 막아내고 미드킥. 다니엘 기타 쓰러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매트. 아, 바닥을 짚으면서 경기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두 번의 다운 TKO 승리. 아. 자, 다니엘 키타 선수가 아, 결승에 가장 먼저 오릅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멜빈 맨홉 선수에서 이 상대 선수 6kg 바뀌면서 더 손쉬운 승리를 따내고 있는 다니엘 기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유키 선수는 진짜 투혼을 불사르면서 경기해준 것 아주 뭐 멋졌습니다만 역부족이네요. 네. 첫 경기에 나섰던 그 다니엘 기타의 상대 존 러브 선수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실력차가 꽤 있네요. 아, 힘과 어떤 체격에서 느껴지는 그 힘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네. 그대로 킥과 펀치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이 두 번째 이제 준결승 두 번째 경기에 나서게 될 라센코와 기도는 3라운드씩 뛰고 진짜 쉬지도 못하고 바로 또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와, 이 다니엘 기타의 우승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진다고밖에 볼 수 없겠죠. 네. 흐름이 다니엘 기타 쪽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자, 이번 경기 준결승 제 1경기까지 해서 8강과 합쳐도 거의 뭐 1라운드 경기 시간 정도밖에 한 3분 그렇습니다. 정도밖에 나오지 않겠는데요, 다니엘 네. 기타 선수. 자, 다니엘 기타 선수가 이렇게 먼저 결승에